예, 여기 북한산 밑에 맨발 부대가 생겼습니다. 예, 맨발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우리 안성문 동행 대표님께서 지금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짜잔! 우리가 걸으면 몸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걷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듣고 배운 게 뭐냐면은 맨발로 걸어야 한다. 신발과 흙사이가 이렇게 절연되어 있잖아요. 이 맨발로 땅을 밟으면 우리 몸에 있는 말하자면 기운이 플러스 이온이 몸에 미세한 전류가 있는데 미세 전류가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땅과 접지하는 순간 땅에 있는 음이온하고 해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미세 전류에 의한 건강을 이렇게 훼손하는 그런 걸 막아주는 게첫 번째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럴 때 이제 발바닥이 막 뭐가 닿잖아요. 지압 효과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박봉창이라고 하는 맨발 걷기 신비 운동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난 5일날 광주에 서구 구청장과 함께 박동 선생님이 MOU를 맺어가지고 광주 서구는 구청원에서 구민들의 맨발 걷기를 한 3년 동안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MOU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동도 뭐 여러 가지 탈핵도 중요하고 뭐 바른 먹거리도 중요한데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땅과 만나야 한다. 좀더 이렇게 차원 높이 말하면은 자연과 만나야 한다. 왜냐면 모든 문제가 이 문명의 모든 문제가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시작됐거든요. 아토피랄지 뭐 이런 그런 어린아이들도 흙을 만나 흙과 함께 놀면은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발 걷기 우리가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 몸도 건강하고 자연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출발해 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하고 출발하자. 이렇게. 일로. 맨발 하면 파이팅. 맨발 파이팅. 자, 이제 선두 서십시오. 예, 이제 가시오 이제 출발. 예, 이와 같이 지금 맨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맨발 발 예, 맨발로. 예, 맨발로. 아유, 근데 맨발로 걸으니까 이게 다리가 뭐가 찔리는 것처럼 발바닥에 지압 효과가 상당히 온것 같네요. 신발 신고 농사지는 헛거예요, 어, 그러네요. 예, 맨발로. 아니, 우리 앞으로 맨발. 김정도 회장님도 맨발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네요. 저도 강의도 들었고요. 예. 또 가슴에서 실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실천한 결과에 있어 가지고 몸에 건강해진 부분이 있으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뭐 하여튼 그전보다 훨씬 상쾌하고요. 예. 하여튼 뭐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 아니, 근데 이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너무 좋은 환경에서 와서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 된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 문제는 예. 예를 들면 도시에 야. 주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때문에 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데가 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블랙길이나 이렇게 산에 길 만드는 데도 야. 마대 같은 걸좀 깔아가지고 예. 오히려 맨발 걷기 하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거를 좀 없애면은 예. 걷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맨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도움이 되네요. 안 되네요. 그런 걸좀 없애고 예. 정말 사람들이 흙을 발로 직접 박으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슬로푸드 김정도 회장님께서 또 맨발 애창가면서 예, 지금 아주 씩씩하게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예, 이 텃밭치고는 여기가 최고의 기름진 옛날부터 밭을 했던 장소라서 상당히 영양가가 많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심었다 하면 막 이렇게 이 과실들이 연결을 가지고 상당히 이 땅의 기운을 많이 듬뿍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황금빛 도마도 방울도마도 한번 보십시오. 황금빛. 예, 여 가지. 와, 가지가 막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가지.
예, 토란, 예, 이와 같이, 예, 예, 토마토가 빨갛게 있고, 막, 가지가 저거는 막 완전, 예, 굉장히 큽니다. 예.